안녕하세요. 농어촌희망재단과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하는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의 아로마테라피스트 박기숙입니다. 네, 오늘 만들 거는 방향제로도 쓰고요. 룸스프레이, 뭐, 향 쪽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조금 뭐방 안에 공기 자체의 향을 조금 바꾸는 걸로.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이제 돼서 꿉꿉함도 많이 느끼고 하실 것 같아서 룸스프레이 제가 준비했거든요. 재료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아로마 베이스. 네, 요거는 식물성으로 된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에탄올. 보리랑 밀에서 추정한 식물성 에탄올이고요. 여기에 아무 불순물이 없는 정제수. 알코올 성분이 약간의 기름기를 띠고 있고 정제수가 물이기 때문에 둘이가 만나면 조금 잘 결합되기 위해서 아로마수 요거는 그 에센셜 오일이랑 조금은 다르거든요. 그냥 잘 결합되는 중간에 섞여주는 애라고 생각하시고, 그리고 세정 효과 뛰어난 레몬, 그리고 탈지 효과와 약간의 곤충 같은 벌레, 해충에 이렇게 막아주는 향을 싫어한대요. 얘들이 벌레가 이 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방에 뿌렸을 때 조금 모기, 기타 등등 얘들을 조금 쫓기 위해서 레몬그라스, 약간의 기분 전환과 함께 업시켜주기 위해서 오렌지 같이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짠. 좀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소분해서 갈 건데요. 네 가지로 스티커까지. 네. 처음에 이 원병을 여시고, 이 안에 액은 아로마 베이스, 식물성 에탄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 그거를 넣어놨어요. 좀 색깔이 조금 뽀얗게 보이는데, 용기 색깔 때문에. 이렇게. 여기에. 에센셜 오일들, 레몬, 레몬그라스, 오렌지, 그리고 아로마 수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걸로. 여신 다음에 안에 소켓 해시고요. 다 부어주시는 걸로. 이렇게 하고, 잠깐, 뚜껑을 닫아서 아로마 베이스에 에센셜 오일이 조금 녹아들 수 있게끔. 한 20번 정도 왔다 갔다 비빈 다음 다시 뚜껑을 열고 여기 어깨선 여기까지 빨대의 용량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깨선까지만 정제수를 부어줄게요. 혹시 정제수가 이렇게 남으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. 뚜껑을 꽉 닫고 다시 이번에는 한 30번 정도 비벼주세요. 에센셜 오일을 넣었을 때는 아래 위로 흔들었을 경우에 뚜껑에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꼭 비벼주시는 걸로. 그리고 스티커. 좀 전에 간단하게 만든 향균 탈취 스프레이, 룸 스프레이라고 제가 말씀 편하게 드릴게요. 이거는 모자, 베개, 이불 같은 곳에 한 두어 번 정도 뿌려 놓으시면 원래 기존의 향이 싹 날아가면서 요 에센스 오일의 향이 배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가지고 베개나 이불 같은 곳에 한두번 정도만 뿌리시면 되고요. 모자나 스카프 같은 거에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걸어 놓으실 때한번 정도. 그러면 다음 쓰실 때 되게 향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뭐 화장실 갔다 와서라든지 뭐 생생 꽂고 나서 부엌에. 이게 쓰시면서 피부에 닿여도 식물성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네. 뭐 눈이나 입 같은 데 대놓고 안 하는 이상 괜찮으니까 유용하게 잘 쓰시고요. 단, 여기에 보시면 귀가 있어요. 여기. 요렇게. 지금 투명색이어서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, 요렇게. 요게 잠겨있거든요. 요렇게.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이. 요거를 옆으로 살짝 요렇게. 원래 요렇게 있는 거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릴 수 있어요.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. 요러고 나면, 이렇게 잡고 제가 할게요. 이렇게 나오게끔. 분무되게끔.
여기 귀가 있다는 거. 요렇게 하면 잠겨졌다가 요렇게 돌리면 풀려진다는 거. 요거 생각 잘 하시고요. 그리고 다른 분이 뭐 손님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손자, 손녀가 올 때는 아무래도 이거를 뭔지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잠궈 두셨다가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다는 거. 잘 사용해 보시고요. 다음 주 만나겠습니다.